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안녕하세요에서 즐겁게 여러분들 고민 듣고 가도록 할게요. 뿅. 그게 첫단식이야. 잘해. 아이린도 뭐 하는 거 있잖아요. 인사할 때. Hello everyone. Welcome to 안녕하세요. Are you guys ready to enjoy today? 글로벌. 흥이 넘치네. 강유미 씨 것도 봤는데 강유미 씨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. 네, 저는 신혼이라 그런 게 없나? 결혼하신 지가 지금 한 달 됐어요. 와, 결혼식에서 우리 축가 안영미 씨가 한 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. 네. 그렇죠. 네. 평생 못 할 겁니다. 네, 축가예요. 축가. 축가. 어디 가는 거야? 어이. 아이고. 이야. 아, 시부모님이. 아, 그러니까. 되게 민망해 하셨을 것 같은데. 저희 시아버님께서 표정이.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. 혹시 아버님 불편하셨어요? 했더니, 아, 너무 재밌었다고. 어, 근데 표정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, 그거 뭐 좋아하는 것도 이상한 거요? 그렇죠. 아, 맞네요, 맞네요. 좋은 기운을 가슴에 담아서 그렇죠. 많은 분들께. 따뜻한 가슴을. 홍경민 씨, 안녕하세요. 나오셨는데 육아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? 다 좋은데 그 말을 애처럼 안 해갖고 완전 똘똘해요.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밥을 안 먹고 초콜릿을 먹겠다 그럴 때 아, 안 돼, 밥 다 먹은 다음에 먹는 거야 그러면 어? 싫어, 아니야, 먹을 거야 뭐 이게 보통 일반적인데 네. 그렇죠, 그렇죠. 아니, 아니야,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. 진짜? 되게 어른스럽네요. 너튜브 구독자 수가 252만 명이래요. 영상 총 조회수는 24억 뷰. 야~ 예. 비주얼이 너무 초통령. 그러니까. 아, 진짜? 네. 굉장히 얘기가 터져가지고. 아니, 초통령이잖아요. 선물도 남다르게 네. 올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본인들이 쓰던 걸 많이 줘요. 예를 들면 어떤 거야? 귀여워! 어, 귀여워! 그치? 먹다가 절반 정도 남은 시리얼을 보내줘. 자기가 제일 많이 읽었던 동화책이라고. 손때 묻은 동화책을. 손때가 엄청 많이 묻어서 막 청삭도 해놨어요.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. 이런 귀여워, 귀여워. 그런 거 많이 주죠. 귀여워.